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는 걸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쭉 다 읽은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엄청난 많은 질문을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신약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고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한 8개 정도 뽑아서 저희가 그 질문에 여러분 자신이 또 제가 답하면서 이번 가을에 참 깊은 생각 또 하나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질문하신 그분의 의도 질문하신 그분의 목적을 저희가 깨닫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그런 깊은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하면 괜히 쓸쓸하고 또 가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가을 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가을 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을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영적인 것들 또 뭐 하나님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 또 어떤 감정에 끌리는 생각 해서도 안 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별로 없네요. 질문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질문은 별로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뭐 밥 먹었니? 숙제했니? 뭐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뭔가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요즘 네 마음이 어때? 요즘 너가 가장 기도하는 건 뭐야? 너가 힘든 건 뭐니? 네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뭐니? 여보, 당신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뭐 지금 적어도 좀 이런 질문은 좀 하면 좋겠어요. 이번 달 월급 얼마 갖다 줄 거야? 뭐
카드빚이 얼마야? 뭐 이런 질문 전혀 생각하게 하지 못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잘하면 내담자에게 좋은 질문을 하면 상담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하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좋은 질문 앞에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행동과 좋은 결단이 넘치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질문하죠. 하나님의 질문에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질문을 참 많이 하지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문제들 또 제 기도를 듣기나 하시나요? 절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뭐 이런 질문들 늘 하느라고 그분의 질문에 우리는 관심도 없고 또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이 설교 시리즈를 지나가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독백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진정한 이제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독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그게 소통이고 그게 대화잖아요.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많은 질문을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이고 추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많은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질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질문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나를 보게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나에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는 거고 이사야에게 하는 거고 에스겔에게 하는 거지 그게 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시대에 그 인물에게 한 것은 이 시대에 나에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의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해요.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랬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왜한 행동의 저변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그러니까 결국 근본, 근원,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한게 세상 학문으로는 철학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서 일어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본질적인,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걸 물은 게 신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본질적인 또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신 건 제가 볼 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는 건 누가 질문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사람이 뭐야? 인생이 뭐야? 나는 누구야? 우리 이런 질문들 사춘기부터 아이들도 하고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내가 이러고 살아도 돼? 내가 지금 중년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내 인생은? 그리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중년에 위기 오고 중년 우울증 오고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은 다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하고 세상 학문에서 시작한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근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세요.
동기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이런 하찮은 우리 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실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 가면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놓친, 또 가면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 가고 있는 듯이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원래대로 하나님이 벗기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면 벗으셨는 시간, 또 영적인 옷을 새롭게 입는 시간,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이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혹시 행여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 받으신 은혜로 누군가에게도 이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얕은 신앙이었다면 깊은 신앙으로, 또 조급한 신앙이었다면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다음에 왜에 대한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그런 신앙,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면 그게 성숙이고 변화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받아들이는 걸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연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좋은 나쁜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암 선고를 받으면 증상에 쭉 흐르는 과정이 처음엔 거부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거부하다가 나중엔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이게 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받아들인다는 이게 보통의 믿음이나 보통 근원적인 질문이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보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그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어떠함을, 내 존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걸 아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덟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근원적인, 본질적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놓친 것 있다면 잡으시고, 왜곡된 것 있다면 바로 잡으시고, 가면 쓰고 있던 것 있다면 벗으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발가벗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발가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욥기 38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내가 묻는 걸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는데 왜 앞에 그렇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그러실까? 받아들이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피조물임을,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또 나의 어이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됨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정말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신 이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네가 누군지 알고 한번 답하자 얘기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질문 중에 최초의 질문,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최초의 질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한 질문이,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지만 이 관계에 대한 질문부터 하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차선이고 한 열 번째, 열두 번째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 문제고 내 상황이고 내 어려움이고 내 고난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가장 우선순위고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한 것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의 거리예요.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하고 가깝다고 여기시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게 느끼시는지 아마 다 틀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가깝지도 않으실 거고 그렇게 멀지도 않으실 거예요. 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물은 이 질문은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되었듯이 아담에게 한 질문은 우리에게 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묻고 싶으신 건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의 거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라는 것은 지리적인 공간, 지리적인 거나 공간적인 네 위치가 어디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 있길래 너하고 나하고의 이 거리가 이렇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내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떠한가? 어떤 친밀감인가? 어떤 관계인가? 무조건 어린애처럼 달라기만 하는 관계는 아닌지 앉으면 삐지고 달랄 때까지 울고 그러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분을 좀 기쁘게 애들 키우면 애들이 크면 철나면 엄마 마음도 헤아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그런 애들도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른 관계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숨어 있을 때였어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뭔가 우리는 죄가 있거나 두렵거나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않으면 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우리는 몸은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너 어딨니? 질문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으셔서 알지만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전혀 딴 대답을 해요. 자, 그때 이 딴 대답을 한 아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뭐냐면 제가 벗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고요. 두려워요.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부끄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벗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두려우세요? 살이 너무 많아서 두렵긴 하지만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아담 입장에서는 제가 아담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벗었다는 건 영혼의 벌거숭이에요. 내 영혼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에덴 동산, 기쁨의 에덴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영혼의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벗은 걸 누가 가르쳐줬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영혼의 벌거숭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기대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벗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벗어서 제 영혼이 벌거숭이라서 제 영혼에 하나님이 없어서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늘 서성거리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서성거리고 하나님 앞에 팍 안기지도 못하는 그러나 멀리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자예요. 이 뜻인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벗었어요. 영혼이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밖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내 밖으로 떨어져 나갔니? 붙어있니? 그럼 우리는 붙어있는데요. 예배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네. 붙어있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지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은 나의 응답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의 하나님은 아니신지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진짜 누리는지 아니면 응답받았을 때의 감격에 내가 기뻐하는지 여러분이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영혼의 벌거숭이구나 내가 믿음의 벌거숭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그런 너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하고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네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할까요? 아니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속였을 때 우리가 알면서도 질문하잖아요. 너 어디 있었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벌써 땡땡이 치고 어디 그 PC방 가 있는 거 알면서 질문하잖아요. 얘가 지금 학원에서 전화 왔거든요. 안 온 거. 알고 질문하는 거죠. 너 왜 PC방에 있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얘기하죠. 자, 이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돌리고 싶으시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PC방 간 걸 그 행동을 끊고 돌리고 싶어서 우리가 질문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과 내 이 믿음과 이 영혼의 벌거숭이를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떨어진 거리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멀어졌어요. 좀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런 성도분들 많으세요. 제가 요즘 좀 그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작정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있어요. 이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좀 멀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가셨을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우리 마음 어떠세요? 초대해서 음식 다 차렸는데 시간 다 돼서 안 오면 우리 엄청 이렇게 힘 빠지거든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이키시고 싶어서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듣는 척, 못 듣는 척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그 초대 안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을 다시는 초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초대에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초대. 그때 언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왜곡하고 있을 때 가면 쓰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을 때 또는 내게 무언가 주시고 싶을 때 하나님 먼저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 얼마나 주시고 싶은 게 많겠어요.
친구처럼 알려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분 자체를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근데 이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갔습니까? 그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싶으셔서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야 나 또 바꾸고 뭐야 또 내 난 내 맘대로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네, 그럼 조용히 교회를 나가시면 되겠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뭘 안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너무 주시고 싶어서,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서,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돌이키고 싶은 그 올바른 자리, 올바른 거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램, 먼저 다가오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 내미는 손에 반응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 감정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내 의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내 생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내 토탈, 내 모든 전인격적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있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 있으시고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 있으신지, 또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모함은 어디에 있으신지. 하나님 사모함보다 여러분의 일의 사모함이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일에 5시간 쓴다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몇 시간 쓰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디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영혼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예배하고 말씀 보니까. 그런데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죠. 감격 없으세요? 감사 없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멀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거 끝나고 나 뭐 먹을까? 끝나고 나 어디 가야지?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하나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밀당 아니면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아야 되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우리 이 머리가 얼마나 꽉 차 있고 멀어져 있는지, 또 여러분의 결단은,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아, 하나님 말씀 내가 이해가 가기 전에 한번 다 읽어야지, 이런 의지적인 것보다는 내가 올해 안에 3kg를 빼야지, 내가 올해 안에 뭐 100만 원을 마련해야지, 이런 의지적을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 의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의지는 어디 있니? 나를 향한 네 의지는 어디 있니? 내가 1년 52주 수요예배 승리하겠다, 주일예배 승리하겠다, 이런 의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의지 어디 있으신지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아니 영적인 의지를 쓰기나 하는지. 아, 내가 기도 매일 해야지, 내가 큐티 매일 해야지, 이런 의지 뭐 되는 대로 가지, 하루 이틀 믿고 말 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 믿을 건데 뭘 그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가지 뭐. 네, 그렇게 오십시오. 근데 그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어디 있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내가 만들어졌다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걸 속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 보이는 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요. 내 소유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고요. 내 성공이나 성취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돈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 학력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뭔가 소유나 성취나 성공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처럼 눈도 밝고 하나님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주변을 살피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내 옷차림을 보게 되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은 존재고 기뻐받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네요. 이럴 때부터 관계가 바뀌고 거리가 바뀌지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영혼의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그 공백,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으려는 그 공백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으로, 학식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고 기쁨을 찾고 무언가 내가 괜찮다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위안을 받고 싶은 무언가를 여러분은 끊임없이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창조된 자들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사랑받은 자고 귀히 여김을 받은 자고 그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인정하고 받은 자들이세요. 다른데 쓸데없는 데서 여러분을 찾지 마십시오. 그걸로 안 돼요? 그분 그걸로 안 되십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빼고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요. 이상하게 예수님만 빼고 찾아요. 그게 답인데. 그쵸?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서운 건데 그거 빼고 우리는 다른 건 너무 문제 삼고 너무 걱정한다는 거예요. 진짜 시급한 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면 첫 번째 질문, 최초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아담에게, 하와에게 정체성의 위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위기를 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우리 아담 흉볼 수 없습니다. 하와 흉볼 수 없어요. 걔네들은 왜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 죄인으로 살아.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다른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게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지. 누구 엄마? 누구 남편의 아내? 그래서 보통 우상을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에 S 붙이면 아이돌 다섯 가지
예, 앞에 자, I, D, O, L, S. 영어 단어가 안 생각날까? 네. 이 다섯 단어를 앞자를 따서 어떤 그 신학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다섯 가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I 가지고는 뭘 했냐면 소유물이요. 두 번째, 성취, 성공. D 가지고는요. O 가지고는요.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내 남편에게서, 내 아이에게서. 그 다음에는 미래.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아니야. 이거 그냥 다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미래. 미래에서 나는 그럴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내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과 모든 것은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래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환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는 뭔지 아세요? 상처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지, 그런 슬픔이 있지, 그런 상처가 있지가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기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이것들을 떼어내십시오. 내가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방해되고 있다면 이건 끊으셔야 돼요. 이건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고 계시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교제하고 가깝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딱 결론은 뭐냐면 내 영혼의 벌거숭이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작아짐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이 적어짐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건 내 자신을 피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세요? 멀어지는 마음이세요? 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피하고 덮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죽었는데요. 미국의 그 작가 묘비명에 부인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내 남편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그 작가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세요? 나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현실을, 내 이 어떠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정면으로 뛰어들고 이게 나고 이게 이 삶이 나고가 아니라 나를 피하고 싶고 상황을 피하고 싶고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여러분이 자꾸 가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에게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묻어두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초대, 회복하고 싶은, 가까워지고 싶은 그분의 질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생각하는 가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내 존재, 내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근원적인 실존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피하고 숨고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벗어버렸던 거죠. 여러분이 떠나 있지는 않으시다면 떠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벗지 않았다면 벗어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도에, 헌신에, 섬김에, 봉사에, 사랑에, 기쁨에 어느 영역이든지 여러분 반드시 벗은 영역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떠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따뜻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이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주소는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냐라는 게 그 질문이었다면 우리 원래 주소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그렇죠? 하나님 뒤도 아니고 하나님 앞이에요. 그 코람데오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 없이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 없이 내가 행한 말 하나님 떠난 거고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수고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개수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책임져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한 선택을 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하나님 앞이야. 그런데 떠나 있었잖아. 그때 일을 왜 내가?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든 잘된 결정이든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굿.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일하실 거예요.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 생각, 결정 했는지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힘든 건 뭐 때문인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 때문에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응답 없어서, 지쳐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나 안 사랑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왜곡에 왜곡을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과 축복과 이런 은혜들을 얼마나 도둑맞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계시죠? 네. 하나님은 그걸 질문해서 벌 주시고 너 왜 멀어졌어? 너 잘 됐다. 너 잘 걸렸다. 너 그러려고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죽었어 이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아담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우리 그 예쁜 아내가 꼬실 때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먹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부인 화내는 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좀 멀어졌어요. 제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두 팔 벌려서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이 여자 때문에 그랬고 그건 하나님 핑계고 제가 그랬고 그러면 그 여자 핑계죠. 이렇게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도 못하고 변명하고 탓하고 환경 때문에 바빠서 어째서 어째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멀어진 건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걸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는데요. 창세기 4장에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4장의 족보는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후손들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5장은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이 나잖아요. 그 셋의 그 믿음의 후손들의 계열이 쫙 나옵니다. 족보가.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가인의 족보에는 얼만큼 살았는지 연수가 안 나와요. 5장의 족보는 누가 몇 살 살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디에 죽었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관심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뭘 했고 뭘 벌었고 뭘 갖고 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 4장 5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존재들은 얼마나 살았다 죽었는지 관심조차 없으시구나.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믿음 가운데 절망도 했고 쓰러지고 배신도 했다가 다시 회복도 됐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라도 살아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몇 살 살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확장하면 하나님 없었던 시간 개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멀어진 것 개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신경이 거기에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 갖는, 아니 온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진 관계, 멀어진 관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담의 전처를 밟는 거고요. 하와의 전처를 밟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작가도 없고 그냥 있어요. 책에.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계명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만 생각하기도 했던 저희들. 부유함과 풍성함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서슴없이 자행해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분칠한 얼굴처럼 온화한 미소 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한 저희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새롭게 지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미혹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영적 거리를 잃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을 너무 솔직하게 다 표현한 거 아니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건 안 돼, 내 얘기인데. 저는 저가 썼는 줄 알았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일곱 교회 얘기했죠?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4대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우리 살아있으나, 근데 그 4대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우리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떨어졌다면, 멀어졌다면 우린 모든 것을 잃은 거고 생명을 잃은 거고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잃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한 그분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영혼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니,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네. 그 질문에 엄숙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 마지막 절 읽은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회복시키시는 거죠. 풀잎으로 가려도 가려지겠죠. 근데 굳이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덮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또 쑥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회복돼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가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용납될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사랑 또 우리랑 멀어진 거리를 가깝게 해주시는 그 가죽옷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책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둘 다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찔리라고 우리 뜨끔뜨끔 하라고 잠시 몇 예배드리는 순간 조금 뜨끔했다 끝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가깝게 당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답하시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오늘 내 뜻 가운데 있느냐? 내 생명 가운데 있느냐? 너와 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너는 내 안에 있느냐? 너는 내 길을 가고 있느냐? 너의 가장 기쁨이 나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있느냐? 아, 너무 아니죠. 더 심한 질문, 너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 있느냐? 이 질문들, 우리로 하여금 눈물 없이는 답할 수 없게 하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그분의 책망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손길, 그분이 붙잡고 가까이 당기고 싶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